클로바, 굿모닝. 행복한 하루 되세요. 클로바, 오늘 운세 알려줘. 디구님의 오늘 운세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니 잘 활용하세요.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핸드폰이나 스마트 스피커에 말을 걸어서 필요한 일을 해결한 적 있으신가요? 디구는 최근 음성인식 기술에 빠져서 이 기술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가끔은 핸드폰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고 원하는 일을 해주지? 하는 의문점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수많은 음성인식 기술 유저들이 궁금해할 그 원리를 오늘 디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리는 기본적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파동은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진폭,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주기, 소리의 특징을 결정하는 파형이 존재하는데요. 음성인식 기술은 파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은 바와 라의 파형을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한 번에 소리를 터뜨리는 비읍은 파형의 떨림이 적고 혀를 굴려 지속적인 떨림을 만드는 리을은 비읍에 비해 파형의 떨림이 더 다양하게 관찰됩니다. 음성인식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파형을 쪼갠 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인식됩니다. 알맞은 모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프트웨어의 치열한 숨어그림 찾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는 음성인식 기술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최근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맥을 통한 단어 조합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땡땡색 물감 주세요 라는 문장에서 감정, 간장, 검정과 같은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 사이에서 발음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문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단어를 판단하고 해당 문장의 문맥을 스스로 파악해 발음이 조금은 부정확해도 검정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음성인식 기술은 발달해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군과 함께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도 안 쓴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음성인식 기술.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 정밀하고 정확한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일상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디군이었습니다.